남해안의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곳 두 팀의 열정 어린 땀방울이 코리아컵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2023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창원FC와 FC 목포의 맞대결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양팀의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FC입니다. 손재혁 골키퍼, 유수진, 이태민, 이용, 오경재, 구동국, 홍장우, 김희준, 김예성, 전경진, 김진석 11명의 선수가 오늘 창원의 베스트 11으로 선을 보입니다. 조덕재 감독의 FC 목포 라인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목 골키퍼, 김태욱, 임대준, 박선용, 최호백, 성봉재, 김다원, 홍승현, 양경모, 박하빈, 이상원까지 오늘 경기를 나서겠습니다. 휘슬과 함께한 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과 검정색 줄무늬 상의 창원FC, 오른쪽에 흰색상의 FC 목포가 위치합니다. 목포 이 팬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일당백의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크로스 머리 그대로 맞췄어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FC 목포의 공격, 개선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썰어 들어가는, 오 지금은 패스 미스, 위험할 뻔했습니다. 목포 그러한 공격 작업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오 지금 공격 바로 들어갑니다. 앞쪽 뚫고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오른발로 들어갑니다. FC 목포 선제골. 스코어 1대0. 목포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김다원의 선제 득점. 목포의 빌드업. 오른쪽으로 뻗어 나갑니다. 패스 오프사이드 아니고요. 그대로 공격 나갑니다. 낮게 깔려서 연결됩니다. 김다원이에요. 김다원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막아냅니다. 손재혁의 세이브. 뒤쪽에서 공격수의 침투 움직임이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마치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려있다는 듯이 마킹을 해줬습니다. 밀려 넘어졌고 반칙 아닙니다. 김다원 템포 빼앗아 봅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오른발로 골대 맞고 튕겨져 나옵니다. 먼 쪽으로 갑니다. 헤더에요. 그대로 크로스바 맞고 나갑니다. 주심 시간 확인을 했고 더 이상의 진행 없이 그대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창원FC와 FC 목포, FC 목포와 창원FC의 2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1, 원정팀 FC 목포가 김다원 선수의 선제골에 힘입어서 한 차례 리드를 전반전에 지켜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한 팀의 후반전 출발이 알려졌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꿨습니다. 오른쪽에 창원, 왼쪽에 목포가 위치합니다. 했습니다. 거의 뭐 프리롤에 가깝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파울이 아닙니다. 그대로 창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공격수가 꽤나 많은 창원.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오른쪽 그대로 낮게. 중앙 쪽까지 연결되지 않았어. 세컨볼 6탄 방어. 다시 한번 세컨볼 찬스. 창원이 가져옵니다. 오른발 때려놨어요. 다소 높게 뜹니다. 여유로운 수비. 왼쪽까지 벌려댔습니다. 김예성. 측면으로 찔러줍니다. 유수진 크로스 올라가요. 머리 맞췄는데 뒤쪽으로 세컨볼 지켜댑니다. 그대로 왼발 때려받고 세컨볼입니다. 머리 오른발 각도 구동국. 수비 두 명 가로막힙니다. 앞바 펼쳐보는 창원. 오경재가 빼앗아 왔습니다. 창원의 공격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얼리 크로스 시도하지 않고요. 이번에 시도합니다. 감겨 들어갔어요. 헤더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압박이 강해요. 그대로 목포가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습니다. 그대로 왼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다원. 지금은 완전히 이 강하게 서면서 바디 블로킹을 했죠. 바로 전경진입니다. 파이널 서드 한번 접었습니다. 그대로 왼발 때려놨어요. 키퍼 선방 임기모 키퍼 막아냈습니다. 그대로 넓은 공간 활용합니다. 오른발 때려놨어요. 선방
손재혁의 세이브입니다. 또 공 흘러나옵니다. 잡아내는 목포. 오른쪽 갑니다. 꺾어주었고요. 여전히 공 소유권 목포에게 있습니다. 길었던 터치. 키핑 성공. 파울 아닙니다. 주심. 파울을 부정했고 그대로 왼발. 몸을 날리면서 막아냅니다. 손재혁 키퍼 선방. 일단 이 과정에서 창원 선수들이 파울을 어필하면서 조금 얼어 있었고요. 곧바로 밀고 들어가면서 대포할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황병권이었습니다. 창원은 바뀌기를, 목포는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측면 크로스 약간 굴절이 있었습니다. 오, 잡아냈습니다. 수비 많아요. 왼발 육탄방어,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오경재가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합니다. 지금 수비가 엉키면서 오경재 선수 발 앞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무릎을 꿇으면서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쪽으로 걷어내는 목포. 그리고 이대로 휘슬이 불리면서 FC 목포 승리를 가져갑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2라운드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창원 FC와 FC 목포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0-1. 원정팀 FC 목포가 3라운드로 향합니다.